자,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를 조금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이게 이제 지혜롭게 한 만큼이라는 단어가 조금,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것은, 이제 자문을 우리가 지혜서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첫째,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지식은 학습을 통하여 얻는 새로운 그 지식을 지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그 지혜할 때 지자와 지식할 때 지자는 지자부터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같다고 생각하지만. 지식할 때 지자는 그냥 알 지자예요. 알 지자인데. 지혜할 때 지자도 알 지자는 마찬가지인데. 예. 네. 마찬가지인데. 네. 여기, 지난번 제가 이 얘기 한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지혜할 때 지자예요. 그래서 이 아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아는 거고 이거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는 거야. 아시겠죠? 오늘 아침에 잠깐 아침 식사하면서. 그 다큐멘터리 하는데, 새들이 집을 지어. 그렇죠. 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뭐 해요? 뜨개질을 기가 막히게 해요. 이렇게 이제 풀, 이렇게 찢어져, 풀, 이렇게 가느다란 풀을 물고 와가지고, 정말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이제 근데 그거는 여러분 지난 우리가 일부 세미나 때 제가 얘기했죠. 식물도 지능이 있을까? 우리가 그게 아니란 걸 배웠잖아. 그렇죠? 잠깐. 잠깐 복습 삼아, 이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연어가, 이제 태어나서 어떻게 돼요? 연어가 태어나면, 그 연어 새끼들, 연어가 알을 낳은 엄마, 아빠는 죽어버려요. 그 새끼들만 강을 타고 다시 바다로 가요. 가가지고 엄마 아빠도 없는데 엄마 아빠가 지난 4년 동안 돌았던 코스가 있어. 아시겠죠? 그 코스 이제 여기서 출발하면 연어가 네 종류의 연어가 있는데 종류마다 여행 코스가 달라요. 여행 코스가 달라. 근데 그 코스를 따라가. 그렇죠? 연어의 지능일까? 여러분 거북이 얘기 여러분 들었잖아.
거북이가 태어나서 어디로 돌아가? 엄마가 왔던 곳, 새끼 낳으러 출발점은 오키나와다. 그런데 새끼들은 괌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새끼들은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가 오키나와 출신인 줄도 몰라. 그런데 새끼들은 오키나와로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거북이 새끼들의 지식이 아니야. 새끼들은 누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야. 왜? 하나님만이 얘들 엄마는 오키나와에 있다는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야. 그렇죠. 이제 과학자들은 뭐, 연어가 뭐를 기억한다, 뭘 그러지만은, 뭐를 기억하냐 물어봤더니, 연어 새끼들이, 연어, 엄마, 아빠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기억해가지고, 그 태어난 그 산 속에서 태어났잖아. 왔다. 연어들은 강에서 태어나니까. 그러면, 이 새끼들은 엄마도 엄마 아빠도 없이 어느 코스로 가요? 엄마 아빠가 4년 동안 여행했던 코스로 가서 그 코스대로 따라가. 새끼들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 새끼 알 낳고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기 전에 이미 엄마 아빠는 죽었어요. 그 엄마 아빠들이 그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날 때까지 살아 있지 않아요. 만약 살아 있었다면 엄마 아빠들이 그 갓 태어난 새끼들한테 우리가 여행했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르쳐 줄게. 그거는 동경맷도에서 서경맷도에서 그거 가르쳐 줘도 새끼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는 몰랐을 거고. 새끼들은 엄마 아빠가 여행했던 경로를 몰라요. 그런데 그 경로를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다 연구를 해서 논문에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냥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이 논문의 목적은 뭘까? 연어를 잡으려거든. 여기 가서 있어봐야 연어 없다. 요 코스에 따라서 건물을 쳐라.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과학자들은 그런 목적으로 논문을 발표했지만, 저에게는 저게 뭘로 보여요? 하나님이 연어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없으면, 자, 여러분, 새끼들이, 자, 보세요. 이제, 이 산 속에서 여기 이제 워싱턴주죠. 워싱턴주는 산이 아주 깊고 멋있어요. 와, 워싱턴주 정말. 여기 시애틀, 여기가 캐나다 밴쿠버. 이 지방 정말 산이 멋있어요. 정말 거기가 뭐,
뉴질랜드하고 참 닮았어. 와, 정말 아름답구나.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맨날 비 와요, 저기는. 예, 예. 뭐, 맨날 비 와요. 그래서, 이 지방부터 해서 여기는 맨날 비 와요. 여기는 워싱턴, 여기는 오레곤. 예. 자, 근데 보세요. 자, 이제 엄마 아빠는 죽어서 그 물에서 이제 다 분해가 돼 썩어서 새끼들은 알에서 까가지고 그 영양분도 먹고 살아. 자기들이 엄마 아빠 살 먹는지도 몰라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다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야, 하나님은 이 무한한 계획을 그렇죠? 미리 짜두셨구나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새끼들은 자기가 이 네, 자기들이 이 네 종류의 연어들 중에 어느 종이란 걸 아까 모를까? 어? 새끼들은 몰라. 우리 인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 네 종류구나 하는 걸 알지. 그런데 그 종류들마다 여행 코스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야. 이거는 참 웃기는 코스죠,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일로 가버려. 이렇게 직선으로 쭉, 이것처럼 직선으로 쭉 이렇게 가지 않고, 이 노란 놈들, 진흙쿠라는 놈들은 일로 쭉 가다가, 일로, 어디로? 삼천포로. 이것도 다 누군가가 미리 계획한 코스다, 이거야.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 강에서 다 내려올 때는 다 자기들은 같은 종인 줄 알았어. 그래서 같은 여행 코스를, 일단 여기까지는 다 같은 코스로 가니까, 우리 모두 같은 종인 줄 알았는데, 여기터 갔는데, 아, 그래서, 이야, 참 경치 좋다. 이 알래스카, 이 밴쿠버에서 출발하는 알래스칸 크루즈라는 게 있어요. 크루즈. 그건 알래스카 해안을 쫙, 캐나다 해안 따라 올라가면, 산 경치가 멋있어요. 그 바다하고 산을 같이 보는 그런 크루즈 코스인데. 더 갔는데, 이까지 갈 때는 같이 갔어. 그래서 얘기도 나누고 다 동족인 줄 알았어. 그 여기서 갔더니 갑자기 요 핑크라는 놈들은 일로 빠져. 그래서 이 세 놈 나머지 세 놈들 야야야 걸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일로 계속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핑크가 뭐라 그랬겠어. 근데, 그걸로 안 가죠.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하나님이 T세포를 이동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얘들은 목적지가 어딘 줄도 몰라, 지금. 그 T세포도, 목적지 몰라요. 하나님이 암세포가 여기 생겼고, 그래서 다 각 곳에 흩어져 있는 T세포들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지 다른 점은 뭐냐면 이거는 거시적으로 본 거고 우리 몸 안에는 뭐예요? 미시적으로. 그래서 미시적 우주가 우주라 그러잖아. 우리 몸도. 하나님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조절하에. 자, 그래서 이제 또
그래서 조금 가니까 또 요놈들이 또 삼천포로 빠지네. 그 참 이상하다. 쟤네들은 어떻게 된 판이야? 그래, 이 둘이는. 근데 이 노랑놈하고 빨간놈들은 계속 가다가 어떻게, 아, 노랑놈이 엉뚱한 대로 또 빠지네. 네. 그래서 저거는 하나님이 모든 연어들을 다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러고 또, 이제, 한국에도 연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다 강마다 그 강 출신들이 달라요. 근데 꼭 나중에 그 강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이런 건 굉장히 엄숙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연어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렇죠? T세포들이 암세포로 가고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거는 T세포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것은 안 배워도 한다. 그런 거를 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거는 날일자가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 네.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어. 말씀 완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알기는 아는 건데 배워서 체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은혜, 지혜. 하나님, 해, 해는 혜택,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서 아는 거다. 그러면 이런 게 뭐요? 갑자기 생각이 뭐요? 번쩍 났어. 번쩍은, 뭐 때문에 번쩍 나요? 영적 에너지가 탁 들어오면, 성령이 탁 들어오면, 아, 그러네. 같은 성경을 같이 공부해도 성령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 없이 인간적인 나의 체험, 나의 지식을 토대로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달라요. 같이 같은 성경절을 공부하는데도 이 사람은 뭐예요? 아, 그렇군요, 박사님.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야. 그래서 깨달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깨달음으로 아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고, 그거는 성령이 주신 지식, 그걸 지혜라고 한다. 자, 뭐 그런 예는 이 자연계, 아, 그 자연을 이런 눈으로 관찰을 하면, 와,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뉴 스타트에서는 항상 그걸 강조하잖아. 우리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들이, 그, 여러분, 노란색 물질 기억납니까? 그 노란색 물질의 이름이 뭐더라? 메틸기. 메틸기. 그 메틸기가, 그 유전자 스위치 있는 대로 어떻게 가서 탁 붙으면 켜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탁 꺼지고 그게 다시 똑 떨어져 나가면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그래서 유전자가 조절되고 있다. 는 거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야. 응. 근데 그 노란색 물질은 그 며칠기는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띠고 있어야 외부에서
들어가는 전자파가 조절을 할 수 있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컴퓨터 전자기계 아니에요. 전자제품이야. 전자제품은 전기가 들어가 있어야, 그래서 리모컨으로 조절도 할 수 있죠. 리모컨에서 보내는 건 뭐예요? 전자파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는 이제 이거 다 리모컨 가지고 탁탁 하면 됐지, 바뀌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손으로 하면 돼. 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한자를 만든 존재는 그거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글자도 어떻게 지식할 때 쓰는 지자하고 지혜할 때 쓰는 지자를, 아, 그거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됐다, 는 그거는 지혜고, 내가 공부해서 아 알게 됐다, 그건 지식이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요 정도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자,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면, 박사님,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예, 여기서는 뭐예요? 이미 여자는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예, 맛이 간 상태예요, 지금. 예, 아시겠죠? 그래서 맛이 간 상태에서 아는, 느끼는 그 느낌이야. 야, 맛있겠다. 저거 먹으면, 와,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되겠다. 그렇게 지혜롭게 되면, 역시, 나도, 우리 인간도 지혜로우신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 여자가 지혜롭다, 지혜롭게 될 것 같다는 지혜롭게는,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자가 지금 완전히 이제 속은 상태에서, 뱀에게 속은 상태에서 생각할 때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돼. 하나님만큼.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그래서 먹어. 근데 이제 뱀이, 사단의 악령이 그렇게 할 때, 이 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게 사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자문의 지혜 다 들어가서 찾아보면 다 같은 단어의 히브리 단어로. 그런데 뭐가 다르겠어? 지혜롭다라는 말에,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모든 그 뜻이 무조건적 사랑을 기초로 한 뜻이야. 즉, 생명을 주는 지혜야. 그런데 사단이 주는 지혜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하고는 달라. 사단이 주는 지혜는 뭐요? 교활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세금 안 낼 수 있겠네. 이거 이제 다 사단이 주는
그래서 성공적으로 국세청을 속일 수 있는 기가 막힌 이런 거를 지혜라는 뜻과 같지만은 요거를 꾀라 그래, 꾀. 그래서 한국말로 하나님은 꾀부리게 하지는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잔꾀 이런 것들은 다 나는 그런 거를 이런 잔 이런 아이디어 그런 것도 우리 인간들도 아이디어라 그래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일도 없는데 이게 뭐요? 사단이 이렇게 해봐. 그럼 아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지혜라는 낱말 단어는 꼭 같아요. 꼭 같지만은 그 단어 속에 있는 뭐예요? 뜻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뉘앙스는 반대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전부 다 꾀로밖에 안 보여. 그래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알면 그제서야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고 사단의 지혜는 무엇이고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배웠는데. 거기 가면 자 복수 얘기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수는 뭔가? 로마서 12장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아,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누가 너한테 아주 너를 피해를 주고 나한테 사기를 쳤다. 그 사람이 너의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원수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갚아요? 조건적으로 갚잖아요. 네가 내 딸을 강간하고 죽였지, 너도 죽어봐. 그게 조건적으로 갚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래? 예수님은? 예수님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렇지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리함으로 내가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았다. 기억나시죠? 숯불 얘기 다 말씀드렸잖아. 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수하고 사단이 말하는 복수는 완전 반대야. 아시겠죠? 자,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요거를 다시 읽어보세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뭐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하나님의 복수 방법은? 원수가 밥을 못 먹고 굶주리고 있거든 뭐예요? 밥 해주고. 그래라.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진노야? 하나님이 열받았다면 왜? 저 자식이 내 원수가 내 딸을 또는 내 아기를 납치해가지고 그랬다면 이가 갈리고 죽을 지경이지. 그것은 우리들의 뭐요? 조건적 죄의 본성이야. 말이야. 그 원수를 죽이고 싶다고 내가 죄 짓는 거 아니잖아.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의 본성이나 내 본성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녀석은 그래서 아이를 납치하고 그래서 저놈은 악한 놈이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지를 말아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제 그런 악한 놈을 복수할 때 네가 직접 친히 복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럼 이 진노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일 때는 우리의 진노하고 같을까 다를까? 예, 네, 우리의 진노는 조건적이야. 그렇죠? 왜 우리의 죄적 본성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죽였으면 나도 뭐요? 죽이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야.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꾼들을 한 데나리온씩 주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게 공평하지 않잖아. 이거 옳지 않아. 그만큼 개념이 다르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으로 단어를 볼 때와 조건적 사랑으로 단어를 볼 때는 같은 단어라도 지혜라는 같은 단어로도 뜻이 뉘앙스가 다르다 이 말이야. 진노라는 것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 원수를 진노의 원수를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 방식대로 복수를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야. 그래서 복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내 돈을 사기를 치고 떼먹은 친구를 어떻게 데려다가 라면도 끓여주고 그렇게 했더니 뭐요? 결국 그 친구가 감동.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너를 사기친 나 같은 악한 인간도 사랑하는 거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은 다 같은 거야. 나는 사기 안 쳤다고 그래도 다 너의 입장에 가면 사기를 칠 수 있는 가능성, 본성은 같은 거야. 다 같이 우리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나 너를 사랑하는 것이 다 같아. 오히려 너를 더 사랑해. 왜? 너는 조금 더 나보다는 골치 아프니까. 그렇죠? 왜 자꾸 감옥 갈 짓을 하니까. 그 상구는 조금 얇아가지고 감옥 갈 짓은 안 해. 그거 다르다고 선하고 악한 사람으로 구분 안 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인간은 다 악해. 그 악한 모든 인간을, 그러니까 악한 것은 죽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악한 것의 결과, 그 죽음을 우리들 대신해서 죽어주니까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피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거야. 그게 이 녀석이 감동을 받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이 사람이 복수하는 것을 내 뜻대로 복수하지 않고, 즉 조건적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수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게 하나 내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노는 진노인데 사랑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진노하고는 180도로 다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진노하면 뭐요? 죽여버리고 싶어. 그게 우리들의 진노의 본질이야. 조건적인 본성. 너 이렇게 나한테 피해를 줬자 너도 당해봐. 그런 복수는 천국에는 있다 없다? 자, 그런데, 그런 진노는 천국에는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어. 그러면 이 진노라는 단어는 그 지혜롭게 한 만큼이라는 그 지혜라는 단어처럼 사단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지식이고 사단의 지혜는 꿰부려서 재수 없어서 걸렸다 하면 감옥 갈 지혜야. 그러면 그 지혜라는 단어도 사단이 사용할 때와 하나님이 사용할 때 다르다. 그 단어는, 글자는 꼭 같은데 단어는 완전히 달라. 그래서 조건적 단어가 있고 무조건적 사랑의 단어인데 글자는 똑같아. 그럼 진노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상상하는 진노가 아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상상해요? 이놈의 새끼들 죽고 싶어. 그게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뭘까?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으로,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친구예요. 예, 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적인 진노겠죠. 사랑적인 진노는 어떤 걸까? 사랑적인 진노는 안타까움이야. 자, 상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이제 마약하고 술 먹고 이래가지고 돈 벌어는 점을도 벌어놓은 것도 다 털어먹고 노숙자가 됐다. 우리 인간 아버지들은 어떻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이 너무 새끼 때문에 우리 집안이 뭐예요? 집안에 똥칠하고 있죠. 이놈의 새끼.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드러진다. 죄가 많을수록.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고, 저는 예수님 같은 아버지라고 합시다. 집안을 똥칠하고 이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자 그동안도 술 먹고 마약하고 막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혈압은 올라가고 당뇨병도 생기고 이럴 때 이제 이 아빠가 뉴스타트 하자. 싫어요. 안타까워 죽겠어. 그런데 이제 노숙자가 돼서 서울역에서 서울역에 와서 노숙자 있나요? 서울역에서 이제 노숙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제가 서울로 찾아갔어. 찾아가니까 이제 죽게 생겼어. 예, 황달이 와가지고 툭 이렇게 뜨고 복수는 차가지고 완전히 바짝 말라. 이거 지금 급해. 지금 당장 뭐예요? 당장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안 하면 이거는 얼마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야, 지금 뉴스타트 해야 돼. 간경화 병원에서 못 고치지만 뉴스타트에서 나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어떻게 일어나 가자. 자식 뭐라 그래? 손 놔요 이거. 싫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이 아빠 마음이 뭐요? 이 자식아. 그 심정, 사랑하지만, 그렇죠. 살리려고, 아무리 아빠가 살리려고 애를 쓰고, 뉴 스타트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이 아빠 심정,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이것이 진노다, 이 말이에요. 그 진노는 사랑 때문에 나오는 안타까움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단어들이 다 조건적으로 단어들 자체가 변질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인데. 그러니까 너의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 놓고는 뭐예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맡겨주고. 사랑하란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노하심은 사랑 아니잖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도 질문을 안 하네. 이것도 문제야.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사는 이때까지 맨날 무조건적 살아야하는데 이거는 조건적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탁 집어서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답변을 듣고 이야 역시. 하나님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 맞구나. 이렇게 해서 그 확신이 우리들 마음속에 탁 잡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제 신학 대학 가서 그 신학대 학생들한테 특강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의 단어들이 모두 어떻게 됐다? 인간도 타락하면서 단어의 뜻도 다 인간하고 같이 타락하고 변질돼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변질된 타락해버린 단어의 뜻을 다시 어떻게 회복해야 돼?
같은 진노라도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할 때 우리가 진노한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열받았네. 이렇게 되면 성경은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이 초반부는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어. 찾아와서 이제 니고데모야, 네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된다. 라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이런 것을 알게 된단다. 라는 설명, 거듭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도 결국 거듭나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대신 죽고. 그 당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예수라는 걸 몰라. 그 니고데모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다? 율법 잘 지켜서 받는 거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이지.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 받을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 대신 죽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대신 죽고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을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니고데모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보면 니고데모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무엇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 인간적으로 조건적으로 읽어버리면 어떻게? 이놈의 새끼 너희들은 나 안 믿었지. 너희들 내가 가만 놔둘 줄 알아. 죽여버릴 거야 이 새끼들. 라는 뉘앙스로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진노를 배웠어.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믿지 않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머문다. 나의 진노가 너희들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불쌍해서 떠날 수가 없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게 하도록 내가 더 성령을 보내서 노력할 것이다. 애쓸 것이다. 이 약속이요. 그 우리는 이 나무 새끼들 너희들은 안 믿었지? 내가 너희들 가만 놔둘 줄 알아 이 새끼들. 너희들 죽었어. 하나님이 완전히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해도 이만 저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기분이 어떠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왜냐 여러분이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만 이게 받아들여지냐 하면 내 목숨이 달렸을 때 받아들여져요. 아니면 여러분 건강하단 말이에요. 건강하면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이 필요해 안 해?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받아들이지. 그래서 이거는 토론해가지고 받아들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론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임 선생님은 지금 막 받아들이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받아들여? 마누라 살려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거 잘라서 지우고 고마워 이렇게. 제가 성경 공부하고 깨달은 게 이거예요. 정말로 죄의 세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는 말을 딱 보면서 뭐가 번쩍 생각났게 지혜가 탁 왔어. 아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단과 그 악령들을 이 지구에 보내놓고 뭐예요? 그 지구는 물로 쌓여 있었잖아,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떠나지 못하고 그 수면 위에 머무시면서 안 떠났다고 하나님 머무시면서 뭐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나 뭐예요? 암탉이 계란을 품고 알을 굴러는 그러한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그 악령들 위해 악의 천사들 위해 머무시고 계셨다 이 말이지. 이렇게 돼 성경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기 시작해야 유전자가 켜지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암 걸린 분들의 그 보편적인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격적 특징. 착한 사람. 그래, 우리 인간 사회에서 착해. 저 사람들은 뭐요? 그 여 보세요, 다 얼마나 착해. 법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데 사단은 이 착한 사람들 미워하는 거야. 왜? 저것들이 예수를 믿으면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일부러 많이 받게 하는 거야. 왜? 착하니까. 착하고 그다음에 또 뭐요? 책임감이 강하다. 일을 하면 뭐요? 완벽하게 해내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 안 끼치고, 그 다음에 또 심각한 문제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저 이경원 씨는 너무너무. 맞아요. 그렇죠. 다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라고, 이쁘게, 착하게 안 봐준다 그러면, 우리처럼 속 많이 상한 사람들이 없어. 맞죠? 안 착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런 말들도 다 나도 속한 상이야. 뭐 이왕지사 안 착하니까. 그래 스트레스 안 받는다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훌륭하다 착하다 했었는데 처녀는 왜 나를 그렇게 되니 그래서 우리 유전자 더 꺼진다니까. 네. 아시겠죠? 그 하나님 뭐 잘못했기 때문에 벌 줬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그래서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응? 예를 들어서 김영숙 씨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보기에는 저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 얼마나 악한 말이야. 특히 죄를 지어가지고 안 걸렸단 말이지. 보기에는 저렇게 착하게 생겼. 저기 뒤에 얼마나 작게. 그러면 나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안 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 보고 내가 더 착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다 오해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고 저렇게. 그런 걸 뒤죽박죽이라. 그 뒤죽박죽을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이다. 그 바벨론의 그 단어의 뜻인 혼란이거든요. 혼란. 뒤죽박죽이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생명의 진리, 무조건적 사랑의 진리를 모르고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 대박인 줄로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단어가 다르다. 그렇죠? 단어의 뜻이 왜? 우리들의 본성대로 단어의 뜻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배워서 깨닫기 시작하면 아하, 이 단어도 뜻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어가 복수라는 단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 우리가 생각하는 진노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신학계에서는 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수도 복수고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 진노가 똑같고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게 해결. 그러니까 진노하고 복수하고 하면 그 진노나 복수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진노가 진노가 아니구나를 깨닫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요거 6절을 끝내버립시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지라. 그도 먹었지라. 이 단어가 참 이 말이 참 슬픕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아, 후서 5장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 아, 아니 아담은 첫 사람 아담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표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와, 그럼 그도 먹은지라 그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네,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럼 아담 지금 아담도 하와가 주는 걸 자기가 알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담과 뱀 사이의 대화는 하나도 없어. 아담은 그냥, 그래서 아담은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거 그때. 예. 아담의 선택은 심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간으로서 아담은 심각해. 왜? 아담은 뭐를 선택한 거예요? 아담이 먹었거든.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박수. 예. 예. 사랑을 위하여. 와, 그거를 깨달으면 소름이 촥 끼쳐요. 아담이 얼마나 그 순간이 처절했을까. 왜? 사랑이든. 그러니까, 이불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그러니까, 아담 뿅 가버린 거야. 이건 나의 분신이야. 우리는 하나님, 아담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분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도 같이 죽으실 분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났다, 이 말이야. 왜? 너는 먹었구나. 너나 죽어라. 나는 죽기 싫다. 넌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사랑은 죽음을 초월한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그 아담도 빙신처럼 먹었구나. 바보였어. 바보 아담. 완전히 아담은 바보가 돼버려. 그래 놓고요.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 여자가 죄를 지었다는 말은 그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누가 죄를 지었다 해? 아담의 죄로 인하여 다 이렇게 말씀. 로마서 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왜? 그게 사도 바울이 깨닫고 쓴 글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는 뭐요? 다 예수님의 죄가 됐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말.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아내라고 그래요. 신부야 우리는. 그래서 맨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천국에서 뭐요? 혼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성경적 혼인 잔치는 이미 법적으로는 뭐요? 부부가 돼요. 된 상태에서
이제 지내다가 나중에 혼인 잔치를 해. 그 순서가 그래요. 우리는 혼인 잔치를 하면 법적인 부부가 되는 식인데 이 성경의 결혼식은 어떤 식이냐면 신랑 후보자가 여자 집에 와요. 와서 이제 여자하고 그 장인이 될 여자 아버지하고 앉아서 대화를 해.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 남자가 나는 결혼하겠다. 그렇게 되면 포도주를 잔에 포도주 잔을 딱 따러 가지고 그 포도주 잔을 남자가 여자한테 줍니다. 주면 여자는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 마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딱 받아 마시면 그걸로서 결혼이야. 그거를 정혼이라 그럽니다. 혼인은 정해졌었지. 그러면 신랑은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이제 그때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아들이 결혼을 하면 집을 따로 짓는다고 그래. 그거 참 좋지 않아요? 시집살이는 없어 성경에.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까지 신부는 그 신부가 아니지. 뭐 아내지 이제 정혼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신부는 기다려야 돼. 그러면 집이 다 지어지면 신랑이 다시 왔어. 이제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시 와서 재림 다시 오신다 아니에요. 다시 와서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4장 얘기인데 예수님이 말하고 제자들한테 내가 갈 거야. 십자가에서 죽고 갈 건데 거기 가서 너희들이 처소를 어떻게 예비하면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신랑도 부부가 살 처소를 집을 따로 지으면 이 말이에요. 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 가서 이제 거기서 혼인 잔치를 하라는 거예요. 뭐 요즘 우리 말하면 피로연이라 그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뭐요? 정혼한 상태예요. 그걸 알아야 돼. 네. 예수님이 나를 아내로 맞아줄지 안 맞아줄지 미정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거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를 이미 아내로 받아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는 이 구원의 제도와 똑같아요.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제 혼인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러니까 천국의 시스템은 시집살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 되게 좋아하네. 그렇죠. 생각만 해도 좋죠. 그렇죠. 계속 유전자 막 켜지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성경에나 전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브의 범죄는 입도 뻥긋 안 했고 후회는. 왜?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다 끌어안고 죽으셨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는 이제 그거는 안전 걸로 뭐요 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어떻게 여겨 주셨다. 네. 그래서 오늘 이 6절 한절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진짜 성경이야. 한 절이라도 할 얘기가 이 속에 진리가 풍성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막 유전자 켜요, 안 켜요. 그러니까 생명책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책이지. 그러니까 이건 알면 알수록. 그래서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더라고. 네. 아, 재밌다. 재밌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요, 여러분, 나이 80이 되면 다 뭐 해? 바둑도.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 바둑하고. 이제는 골프도 뭐요? 실력이 옛날 같지가 않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한심해. 근데요, 이 성경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지겨워. 깊이 조금씩 깊이 들어갈수록 더 재밌어. 와,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쭉 하고 싶은 생각이야. 저는 이걸 가능하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더 오래 영원히 하고 싶지만 현실은 한번 봅시다. 네,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 이제 이런 게 유지 뭐 이게 뭐 그러면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어떤 형식으로든지 다시 만나가지고 뭐예요? 공부를 계속 하면 참 피차에.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고 얼굴이 환해지고 병세 자체가 뭐예요? 좋아져 가고 얼마나 행복해. 저는 오늘 아침에 소목사님이 저 옆에 탁 섰는데 생기가 왕성해. 네. 네, 벌써 표정 자체가 벌써.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좀 예? 네? 그렇죠. 네. 정말 우리 다 기도해 드리고 네, 그렇게 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우리가 다 속아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 본래 모든 단어는 다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단어인데 이 세상이 악해지면서 그 아름다운 단어들이 더러운 단어가 되고 정말 선한 단어들이 악하게 여겨지고 정말 진실된
진실을 품고 있는 단어가 거짓으로 보이게 되고, 이래서 이 세상은 완전히 사단의 조건적, 사망적 악으로 변질이 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 오신, 보여주러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정말 알고 싶어 하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우리의 질병까지도, 우리의 영적 생명은 이미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병도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